당신과 만나는 행복한 토요일 스타 주니어 쇼 붕어빠. 자, 방찬 우리 6살 여주인공이 이번 주에도 말이죠 붕어빵에 놀러 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처음 나왔는데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아, 뭐가 뭐가 재밌었어요? 스피드 퀴즈예요. 아, 근데 아빠가 파인애플을 몰라서 왕자 자리에 못 앉았어요. 아, 왕자 자리에 파인애플 몰라가지고. 과일이야, 과일. 파? 포도. 파로 시작하는 거. 파로 시작하는 과일이요. 파. 하나. 그래서 여준군이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요? 공부를 좀 하고 책도 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고. 네. 그때는 정말 아빠가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고 여준아 기억이 순간 안 나서 몰랐던 건데 오늘은 달라졌다. 오늘은 아빠가 파인애플 할아버지가 나와도 다 맞출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자. 여준이 화이팅! 파이팅! 아, 그래요. 여준아, 그 정도 갖고 그렇게 말다툼할 정도면 우리는 벌써 헤어졌어요. 아, 그래요. 오늘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잘할 거예요. 네. 자, 그나저나 말이죠. 우리 마흔군하고 미동군이 뭐 도복을 입고 나왔네요. 네. 검도 도복이에요. 제가 검도 학원 전단지를 봤는데 검도 도복이 너무 맛있어서 네. 요즘 마음이랑 같이 다니고 있어요. 아, 배운 지 얼마 됐어요? 어, 한 달 됐어. 한 달. 봅시다, 봅시다. 예. 멋있죠, 멋있죠? 예. 오. 예. 차렷, 경례. 오바, 칼, 마, 칼. 한 달 됐습니다. 삼동작, 머리치기, 손목치기, 허리치기, 3회씩 시작. 나, 머리, 나, 나, 머리, 둘, 나, 머리, 셋, 나, 손목, 하나, 하나, 손목, 둘, 하나, 손목, 셋, 하나, 머리, 하나, 하나, 머리, 둘, 하나, 머리, 셋, 하나, 중단, 허리, 모자, 칼, 모자, 칼, 중간치기 위치로, 오바, 칼, 오바, 칼, 앞으로! 앞으로! 들고! 들고! 머리! 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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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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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머리야! 야, 재밌겠다! 들고! 들고! 허리! 허리야! 머리! 보자, 칼! 보자, 칼! 정작! 정작! 묵상! 묵상? 바로! 아, 묵상 벌써 했어요? 그래요! 경례! 이제 한 달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뭐 두 달, 석 달 후에 되면 굉장히 잘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게 딱 잘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저희도 힘차게 출발! 자,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공감 토크 시간입니다. 자, 김국진 씨,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자, 오늘 주제는 아빠가 불쌍해 보였던 순간입니다. 아, 예. 이 슈퍼맨 같은 아빠도 가끔은 뭐 짠하게 불쌍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얘기 한번 들어보죠. 자, 병원에 안 가실 때. 아, 병원에 안 가실 때요? 어, 은서. 네, 얘기해보세요. 저희 아빠가 결혼 전부터 썩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결혼 전부터 어떻게? 썩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한 거 좋다고. 20년 동안 치과 한 번 안 가시고 있었거든요. 야, 대단하다. 근데 저 얼마 전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파가지고 네네. 치과를 가셨는데 치과의 선생님이 아니, 이거 어떻게 참았냐고 충치가 너무 심해서 충치 치료는 안 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허. 임플란트를 지금 받고 계세요. 네. 충치를 뭐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무섭죠. 아니 진짜 그 이유 하나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안 간 거예요. 무서워서. 예, 네, 무서워서. 그러니까 사랑니는 100% 발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빨을 빼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놔두니까 옆에 이빨까지 그렇죠. 충치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서워 상한 거예요. 네, 무서워서. 그러니까 옆에 니가 다 썩을로 이제 도저히 통증이 오니까. 네네. 이제. 20년 만에 이제 무서워도 이제 치과에. 아. 간 거죠. 갔더니. 아프니까. 하시는 말씀이 임플란트 하는 기간이 3개월 걸리니까 3개월 동안은 금주라고. 아, 아 여수야. 아빠가 정말 술 안 마셔요? 네, 진짜 못 마셨어. 마시는데요. 아, 요즘엔 조금.
조금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왜요? 왜냐면요, 저희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집에 자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아빠가 요즘 딱